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점집 매화당, 대구 점집 천신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현보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원숭이띠에 관한 이제 올한해 2020년도에 대한 운대에 대해서 이제 기대해 볼 만한 띠에 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원숭이띠들은 재주는 많으세요. 손재주도 많으시고 머리도 비상하시고요. 근데 가끔씩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진다고들 하시죠. 그러니까 너무 재주만 가지고는 일을 함에 있어 갖고 진행 상황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귀가 또 얇다고 그래요. 귀가 얇은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의지대로만 하시면 크게 나쁠 건 없는데, 그 대신에 여기에서 남들이 했는 방향이 좋다고 거기에 따라가시면 크게 손실을 볼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과유불급이라 그래갖고 너무 욕심을 내시면 거기에 따른 또 손해분도 많게 됩니다. 그 대신에 계획하신 게 있고 적정선에서만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음소운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동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움직이락 하는 건 없고요. 했는 자리에서 그냥 그거를 발전을 시키시든지 그 가지를 뻗듯이 그걸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숭이띠들이 또 그런 반면에 사람들한테 이용을 많이 당한다고들 해요. 본인들은 굉장히 하시는 일이 본인 자체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용 가치가 높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귀를 기울이실 때 남들이 했는 행했는데 귀를 기울이시지 말고 본인 생각에 집착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내가 내 의지대로만 좀 나가시면 좋겠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올해 한 해에는 크게 나쁘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사고수는 어떤 한 해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 사고수에 관해서는 본인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또 사람에 인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옆에서 질투하는 부분들이 많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실 때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 본인 스스로가 정리를 좀잘 하고 나가셔야 뒷마무리를 잘 하시라 그래요. 과정도 중요하시겠지만 뒷마무리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때까지 했는 거에 성과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는 너무 높게는 하시지 마시고 운대는 들어가 있어요. 운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운대를 최대한 발휘를 하시고 그 운대를 이용을 하세요. 본인이 이용을 하세요. 남들이 이용하는 거 말고. 그렇게 하시면 큰 성과물이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원숭이띠에 관한 그런 이제 운에 관한 그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